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 파이트클럽의 마서문입니다. 2006년, 7년, 8년 코트디부아르 태권도 국가대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코트디부아르 코치, 2017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원, 현 코이카 불어 강사로 활동 중이신 마샬 사범님과의 겨루기, SBS 살맛나는 오늘의 다큐 주인공으로 태권도 파이트클럽에서 촬영하였습니다. 그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준비운동, 겨루기 기본훈련, 미트차기, 마처 겨루기를 임팩트 있게 훈련한 후 B선수 출신 아마추어 최강자 예석군과의 겨루기. 30초. 20초. 20초. 나 뛰기 다시 해볼 뛰. 뛰. 뒤이어 작년부터 벼르고 벼르던 리얼 겨루기 1분 2회전.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기에 멋있게 맞아주고 멋있게 찾아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실력이 되는 사람은 잘 찾는 좀 끊어질 수 있는 실력이. 아, 또 재치원이야. 그래. 30초. 20초. 그만. 마지막 2회전, 1회전에 멋진 영상이 안 나온 터라 더욱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맞아!
둘 다 나오면 안 주면 되고. 촬영으로 체력이 바닥난 마샬 사본님을 위한 골든 포인트 겨루기. 하나, 주먹 찌르기, 속임 동작에 이은 내려차기가 적중되어 저도 놀랐습니다. 체력이 회복된 마샬 사모님이 아쉬웠는지 좀 더 겨루기를 요쳐 남은 힘을 짜내보았습니다. 제가 뒤차기 KO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테파글 회원, 촬영 PD님, 마샬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SBS 살만하는 오늘에 방영된다 합니다. 그때까지 즐겁게 태권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